자, 이번에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실제로 Functional Code List를 이용해서 오페론 후보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시스테마틱하게 리눅스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조사하여가지고 오페론의 가능성 있는 부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난번에 RPS 블라스트 결과는 이제 스페스픽 히트만 남기고 필터링 했고 또그 결과를 이제 펑셔널 코드별로 다 어사인해서 결과는 이제 A to Z 리스트에 저장하였죠. 근데 이 리스트는 이제 PSSM ID로 소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26가지 A부터 Z까지 리스트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A-Z 이렇게 하면 요 리스트 파일을 하나씩 볼수 있죠. 자, A에는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4,837번하고 1,581번. B는 없네요. C에는 이제 좀 많이 들어가, 26개가, 아니, 26, C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네. 4823부터 시작해가지고, 291, 190, 1604. 근데 이게 전부, 이맨 앞에, 맨 앞에 있는 이 숫자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오른차순 정렬되는데 이 숫자는 이제 PSSM ID죠. PSSM ID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유전자의 번호, 이 번호대로 소팅을 해서 그것이 이 지금 C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C에 있는 것들이 쫙 일련번호로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C에서 그첫 번째 그 위치만 뽑아놓은 건데 유전자 번호만요. 그래서 맨 밑에 맨 작은 걸 소팅을 한 건데 2번 14, 15, 14, 15 연달아 나오죠. 박스 한 것이고 49번 116, 120, 그다음에 126부터 127 해가지고 137번까지 연달아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의 또 오페런을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90번부터 291, 296번까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7개의 유전자가 또 이렇게 연달아 나오고. 좀더 내려가 보면은 369에서 372까지 4개의 유전자가 또 일련번호로 나오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자 이거죠. 그런 것을 이 파일에서부터 요 지인의 요 번호를 전부 추출해가지고 소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거를 알아보려면은 그것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파일을 이제 약간 형식을 바꿔서 14, 15가 같이 나오니까 14, 15. 그다음에 126부터 137은 126, 127, 128, 이렇게 콤마로 구별해서 137번까지. 그리고 또 290번도 296도 한 줄로. 369에서 372까지 한 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이 하나에 두개 이상의 유전자들이 모여서 연달아 나오는 이 유전자들이 지금 이게 전부 우리가 C 리스트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C라는 function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유전자들을 이제 쭉 리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유전자들이 연속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또 과연 다 같은 방향으로 14, 15가 같은 방향이고 126부터 137번이 같은 방향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지 그걸 또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 앞에다가 여기 보신 것처럼 숫자를 제가 적어놨어요. 1 또는 2.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952, 953이두 유전자가 연달아 나오는데 C에서 저 밑에 저 밑에 있는 리스트 보는데요. 여기죠. 952, 953 여기 있죠. 요게 이제 플러스 둘다다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나온다. 그래서 1이라고 쓰는 겁니다. 또 여기
1274, 1275, 둘다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역시 방향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이렇게 네 개의 유전자가 전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한 가지 방향밖에 없어서 이라고 썼는데, 여기 보시면 예, 4781에서부터 4784는 아, 맨 앞에 4781은 마이너스 방향이고 나머지 세 개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다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2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파일만 갖고 있으면은 이 값이 이제 1인 것만 저희가 고르게 되면 방향이 한 방향으로 늘어진 것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요걸 이제 뭐또잘 보니까 아 47, 그럼 4781을 제외하면 나머지 뒤에 세 개는 또 연달아 나오니까 요거는 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그 늘어서 있는 그런 오페론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자들 세트를 찾는 이 방법이 이제 우리가 리눅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유전자들의 바이올로지컬, 이 오페론의 바이올로지컬 기능에 대해서 더 이제 조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그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눅스 명령어를 좀 알아야 된다. 그 전에 이제 126번부터 요 126, 129번까지, 그 다음에 130부터 137 유전자가 과연 어떤 유전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찾은 거니까. 자, 그래. G 120,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네. 6-9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시점 리스트 아 찾아주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127에서 118이 두번 나오긴 하는데 이 유전자들이 지금 애노테이션이 127은 누워 B 그 다음에 128은 누워 D, 그 다음에 126 누워 A, 그 다음에 128 누워 C, 129번 누워 E. 그래서 이것들이 이름들이 누워 A, 누워 B, 누워 C, 뭐 누워 D, 누워 E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0에서 얼마까지더라? 130에서 137까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와? 여기는 좀 다른 게 나오네요. 나프가 나오고 근데 여기 뉴어지가 나오죠. 뉴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이름들이 뉴어 아이 나오고 나프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 빼고는 지금 뉴어로 다 시작해요. 이름들이 그래서 요건 누워 L이네요. 누워 L. 누워 그 다음에 요건 누워 M. 누워 H. 누워 J. 누워 K.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다 이름들이 이런 식으로 유사 이름들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레귤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레귤론 DB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해서 여기 있죠? 멕시코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인데 레귤론 DB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누워 A 누워 A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뉴어 A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이제 뉴어 A라는 유전자가 뭐 뉴어 B 옆에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내려가 보면 뉴어 A는 이제 뭐 어떤 유전자인지 NADH 유비퀴논 옥시도 리덕테이스 멤브레인 서브유닛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더 내려가 보면 오페론이라고 하죠. 오페론. 오페론에서 오페론 이름이 뉴오 ABCD ABT는 빠졌네. ABC EF G H I J K L M N까지. 그래서 이 뉴오 A부터 유전자들이 쭉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일렬로 들어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NADH 뭐 옥시도리덕테이즈인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이 유전자들이 다 한꺼번에 반응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 개만 반응될 때 아니면 좀 서로 다른 멤버들이 반응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유전자들이 같은 기능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페론이라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그럼 이 오페론을 어떻게 과연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것인가 찾아서 진행 코딩을 할 것인가를 공부할 텐데요.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리눅스 명령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파이썬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잘 다룬다면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쭉 읽어가면서 한 열과 그 다음 열이 결국은 이제 학과 차이냐 그걸 이제 모니터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걸 하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리눅스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왕에 배운 리눅스 명령어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연속된 번호를 탐색하는 것이겠죠. 번호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런 식의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파일로부터 결국 이제 이런 식의 파일로 변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 sort가 이제 한 줄씩 들어 있는 파일인데요. 그 파일에서 한 단어씩 받아들이려면은 이런 식의 이제 그 cat를 하면은 이제 그 여기서 list c.sort 하면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죠. 자, 이 파일을 여러분이 그 less가 아니라 cat을 하면 이제 이게 한 마리 쫙 나오고 끝나버리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for x in backquote 이렇게 하면 이제 cat에서 이게 한 줄씩 나왔죠. 그 나온 것들이 하나하나 x에 이제 할당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던 게 x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루프 할 때는 그 다음 거 하나의 유전자 번호가 하나씩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do echo $x re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번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red가 딱 붙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cat를 해서 그 파일 뒤에다가 이제 그걸 cat를 해서 그것을 이제 for로 받으면 그 하나씩 한 줄씩 결국 한 줄씩인데 그 한 단어씩 이렇게 x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고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더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이한 연속된 번호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변수 값하고 그 지난번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1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지나간 변수, 지난번 사이클 것을 이제 기록해 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먼저 C라는 것을 그냥 초기 값을 아무것도 없게 놔둔 상태에서 아까 봤던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C 에코한 것을 C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루프 가면 그 다음 루프에서 C는 그 전값이 적겠죠. 전값. 그리고 현재값 X.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콜하고 C를 정의하는데 C는 달러 X다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다가 달러 C를 하면은 전의 값은 먼저 값이 나오고 그 전의 값이 C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재 값, 그 바로 전의 값. 자, 5293은 바로 앞에 있죠. 5291은 그 앞에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값하고 그 전값을 우리가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C는 제일 처음에는 C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찍히겠지만 두 번째 할 때부터 두 번째 값하고 첫 번째 값, 세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 칸씩 밀려가면서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let y는 X에서 C를 뺀 값이라고 이제 해주면은 Y에 두 개의 값의 숫자를 빼서 그뺀 결과가 이제 Y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Y 값을 여기다가 더 추가해서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하기 전에 Let이라는 것이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하라는 뜻인데 Y는 달러 X 빼기 달러 C 세바퀴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계산은 되는데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차이도 달러 y도 같이 계산해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달러 y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치 뺀 것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1이니까 1인 거는 한칸 차이 나는 거고 13은 1 아니죠. 또 여기 1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1이 연달아 나오죠. 1, 1, 1, 1.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페론의 가능성이구나. 이게 눈으로 굉장히 쉬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컴마로 쫙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키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y가 이제 그 앞에 거하고 현재 거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y가 1이네와 1이 아닌 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y가 이게 이제 y가 1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뭘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elif y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퀄이라는 것을 비교하는 건데 0이면 그다음에 이거를 프린트하고 그도 저도 아니면 something wrong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echo 클리어하고 합시다. echo $y 하면은 y가 얼마인가요? y 현재 1이에요. 그래서 if 그리고 $y -equal 1
그러면 then echo yes 이렇게 하겠습니다. if I 이렇게 하면 yes가 나오죠. 이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0 이렇게 하면 1이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1일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0일 때는 yes. 1일 때는 elif $y가 1이면 then echo no 라고 프린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no라고 나오죠, 그죠? 이제 y가 1이니까 0일 때는 yes, 1일 때는 no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y를 그러면은 3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else then then이 필요한가? else then이 필요 없겠습니다. else echo wro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예요. 3인데 3은 테스트하지 않았으니까 wrong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런 방식을 쓰면 여기다가 이제 그 if가 결국은 if then 조건완 if 조건완 then 그 다음에 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명령어 그 다음에 elif 그 다음에 조건 2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명령 2 else 그다음에 이제 명령 3. 물론 이 명령 1이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 명령이 여기에 한 문장이 아니라 세마이콜론 그 다음 줄에 써가지고 여러 문장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러 문장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도 여러 문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쓰게 되면은 그 앞에 거하고 현재 거하고 한칸 차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출력을 할 것이 아니라 연속된 변화가 나오면 출력하는 대신에 그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있다가 연속되지 않는 게 나오면 그 저장했던 걸 출력하고 그다음에 그 저장소를 이제 초기화해버리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거에다가 이제 그 다음 걸 넣으면 되겠죠.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 연속된 거를 한 줄에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연속된 번호들은 뭐 콤마 같은 걸로 구별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콤마가 없는 것들은 이제 버리면 되니까 콤마가 없는 걸 버리면은 이제 아까 이 그림에서 본것 같은 이런 형식의 파일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요거를 잘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C점 오페론과 같은 이런 파일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또뭐 D점 오페론 D에는 이제 몇개 없습니다. 오페론이 또 이에는 꽤 많죠? F는 조금 있네요. G, I, J도 조금 있고, L이 아니 K, 그다음에 L도 좀 있네요. M 조금밖에 없고, N, O. Q,
다음에 R 이거는 R이네요. R. S, T, U, V, W, X. X는 사실은 이제 그 기능을 이렇게 잘 어사인된 것들이 X하고 Z는 기능이 어사인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그렇지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X까지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오페론 파일들이 만들어졌다면은 요번에는 이 유전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코딩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요번에는 4하고 cat에서 오페론을 하면은 이제 그 오페론에 있는 그 파일 그 콤마로 분리된 콤마로 구변되어 있는 그 유전자 오페론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읽은 다음에 그걸 이번에는 이제 그 다시 for를 써가지고 그 하나를 이제 그 다시 추출하는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씩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뽑아진 유전자에서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그 원래 있던 리스트 파일에서부터 유전자 방향을 이제 추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C.strand라는 데다 저장을 하고 이거 이 for 루프를 이중으로 쓰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이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느냐 아니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하나씩만 있느냐 이제 그거를 찍기도 하고 또각 유전자별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방향을 이제 모아서 찍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해낼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내가 헤드 마이너스 1에 C 점 오페론을 했다고 합시다. 두 개가 나오죠. 이두 개가 나왔는데 이두 개를 내가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콤마로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14 따로 15 따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for g in backquote sed-e의 s 콤마를 블랭크로 바꿔라. 모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백커트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그러면은 두 에코 달러 G 던 이렇게 하면 14 따로 15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 G는 14고 두 번째 G는 15가 되죠. 결국은 이제 이 for라는 이 루프 for in 요 컨스트럭트는 단어로 구별된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기 때문에 콤마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공백 문자로 바꿔주면 이것이 서로 다른 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픽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을 하니까 내가 헤드를 했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페론 파일에 있는 걸 하나씩 달래면 이제 그 파일 자체를 아까 캐스트를 해서 for한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이중 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이제 C.strand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echo를 echo를 해서 뭐 해도 되지만 이 echo한 결과를 여러분 이제 C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C 여기다가 만약에 C C.st 이렇게 S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14도 C에 써지고 15도 써지기 때문에 결국 15밖에 남지 않아요. less C.s 이렇게 하면 15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꺽쇠꺽쇠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제 15 C.S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잠깐 지우게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꺽쇠꺽쇠를 하면 처음에 14가 C.S에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때 15가 원래 있던 파일을 덮어쓰는 게 아니라 덧붙여 쓰게 돼요. 뒤에다가. 그래서 14 따로 15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4, 15가 다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파일로 잠시 저장을 했다가 요 파일을 가지고 이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번호를 저장했지만 이 번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저장해야 될 거는 이 번호가 아니고 이 유전자의 방향이 되겠죠, 방향. 그러니까 방향은 어디 있어요? 그 C점 리스트 파일에 방향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방향이 이제 그 14번 같으면 여기 방향이 여기 있으니까 요 바로 구분을 한것 중에서 네 번째 여섯 대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구분된 요 부분이 방향이니까 요거를 모아가지고 달러지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 언더스코어 달러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선을 골라서 여기서 cut 마이너스 d는 바로 구별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f 4 이렇게 해서 얻어진 값을 플러스 이거를 이제 CS에다 쓰는 거죠. 소리. 시점을 쓸 때가 오네요. 그 전에 C.S를 지우고. 시점 리스트에서 되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 플러스가 나와있죠.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방향을 리트리브 할수 있고 이 플러스 플러스 나와있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제 이걸 소팅해서 sort 마이너스 u c.s wc 마이너스 l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1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플러스 플러스 옆으로 다시 모아 찍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cat c.s 여기서 tr로 해서 마이너스 t에 백슬래시 n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합을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이런 식의 파일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들을 잘 상기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